이번엔 초석잠을 끓는 물에 넣는 노은영 씨. 선생님, 초석잠을 끓여 드시게요? 네,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국 없이는 밥을 못 먹는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국이 짜니까 혈관건강에 안 좋잖아요. 그래서 수분감 없이 먹을 수 있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초석잠 맑은탕을 끓여봤더니 맛있더라고요. 탕을 끓이는데 소금관을 하지 않는다? 과연 그녀의 비법은 무엇일까? 그녀가 냉장고에서 꺼내온 것은 바로 바지락. 이 바지락이 소금관 안 하는 비법이에요. 바지락 넣으면은 시원하고 짭짤하고 맛있어요. 초석잠 처음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해감된 바지락과 초석잠을 넣고 다진 마늘과 대파, 청고추를 넣어 한 소끔 끓여내며 감칠맛의 끝판왕, 뇌혈관 지키는 초석잠 맑은탕이 완성된다. 과연 뇌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일까? 초석잠 속에 스타키드린 성분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. 바지락 속에 타우린과 또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어줍니다. 따라서 초석잠과 바지락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뇌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최적의 섭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